안녕하세요.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산하 프로젝트 Y팀에서 애니메이션 파트를 맡고 있는 김은정입니다. 저는 포커스 온유의 히로인인 한유아가 유저와 대화하고 예쁘게 표정을 짓는 작업을 하는 애니메이터입니다. 연애 시뮬레이션 VR 게임 포커스 온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사진 촬영이 취미인 고등학생 주인공이 되어서 여주인공 한유아와 풋풋한 데이트를 경험하는 것인데요. 주인공의 사진을 찍어주면서 음성인식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새 한유아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학창시절에 연애 경험이 있었던 플레이어에게는 그 시절 추억이 떠오를 수 있고 아쉽게 경험이 없었다 해도 게임을 통해 상상한 순수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애니메이터는 캐릭터의 움직임을 넣어 살아있는 듯 숨을 불어넣는 작업을 합니다. 캐릭터의 움직임을 얼마만큼 디테일하고 실제처럼 표현하느냐가 게임의 완성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작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일 게이트는 자체 모션 캡처실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VR 게임 제작 역량을 갖춘 회사이기도 한데요. 모션 캡처 기술과 페이셜 캡처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게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에디팅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캡처된 데이터에서 한유아의 매력을 끌어내는 것이 애니메이터의 역량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반 게임 애니메이션은 액션과 타격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포커스 온유는 유저가 캐릭터에게 충분히 몰입할 수 있도록 더 자연스러운 연기를 표현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영상을 찍고 연기를 검증하는 프리뷰즈 단계를 거친 뒤 모션 캡처를 하기 때문에 유아가 설득력 있는 연기를 하게 된 거죠. 현실감과 몰입감을 위해서 주인공의 실제 같은 연기나 감성을 담은 눈빛 등 모션을 디테일하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3D Max, 마야, 모션 빌더와 같은 그래픽 툴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추가로 게임 제작에 필요한 언리얼이나 유니티 같은 게임 엔진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또 툴과는 별개로 애니메이션 연습을 꾸준히 연습해서 경쟁력을 키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팀이 있다면 그 팀의 개발 특성에 맞춰서 전략적인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장르의 게임인지 또 어떤 스타일의 애니메이션을 추구하는 팀인지를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죠. 작업을 하다 보면 자신이 어떤 스타일의 애니메이션에 강점이 있는지 느끼게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강점을 필요로 하는 팀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스마일게이트의 실력 있는 인재들과 함께 팀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